Awesome.
이승훈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멀리 조선에
친구는 작년에 뒤를 따라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마다 예수님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승훈이 발로 만들던 성화들을 이렇게 정신없이 둘러보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서양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여기 주임 신부인 구베아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왕사선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먼 조선에서 예까지 오셨다고요. 예,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이곳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북경에서 오는 사신편에 전주실의라는 같은 책을 구해 읽었습니다. 그럼 조선에 이미 신자가 있습니까? 예, 정식 신자는 아니지만 한 100여 명 정도가 전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아까 이승훈이 그 구베아 신부님에게 말을 했더니 그 신부님이 여기 머무르는 동안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승훈이 고맙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해서 이승훈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신부의 세례를 받은 제일 처음 최초의 신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승훈은 그 후에 안성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등 자기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세례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주교를 이렇게 전파를 했대요.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유교의 나라를 근본으로 삼아온 가닥에 일반 백성이나 관리들은 전주교를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벼슬아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주교를 막 헐뜯고 이런 안 좋다 어쩐다 이런 상서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사이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을 중심으로 무리가 모여서 요사한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자들을 지리산 신선을 떠받들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임금님은 모르는 불충한 역청 인물입니다. 자바다가 어미 문주한은 중보를 다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서학을 공부하고 믿는 남인족 선비들은 모략하는 기운이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홍보경이라는 자가 지리산 백거리들과 역모를 꾸민 일이 발각된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평소 서학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옥사가 일어났대요. 한 신자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던 이승은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정약종 이렇게 삼형제와 이승은 이 사람들도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영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주교를 믿는 신서파와 믿지 않는 공서파가 나뉘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정약용은 27살 때에 과거의 최종 시험엔 전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임금의
승정원을 관리하는 승정원의 관원이 되었어요. 그 이듬해인 1790년에 정약용은 예문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예문관이라는 건 임금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 어명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문서들을 대신 대필하는 그런 일이에요. 따라서 벼슬의 지위는 좀 낮은 검열이긴 하지만 임금과 가까이 있을 기회가 굉장히 많은 자리죠. 청조는 예전에 정약용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게 뛰어난 학문과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약용을 총애했어요. 그러나 전주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는 바에서는 서학을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정약용을 미워해가지고 틈만 나면 그럴 듯 없대요. 오랑캐 양문을 배우겠다니 말이나 될 법인가? 오랑캐는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야. 그런 놈들에게서 무얼 배울 게 있단 말인가? 전주교를 지내면 부모 제사도 안 지낸다던데. 공석파의 벼슬아치들은 마침내 새 학문을 연구하고 전주교를 믿는 일을 나라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한편 정약용에 대한 정주회 신임이 두터워지자 그를 대놓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마침내는 정조에게 정약용의 새 학문을 한다고 일러받았어요. 정약용이 서양의 새 학문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될 줄로 아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맞장구를 치면서 상감마마, 정약용은 임금도 조상도 무시하는 위험한 전주교를 믿는다옵니다. 벌을 내리시옵소서. 관직이 높은 신하부터 낮은 신하까지 이제 모두 정약용을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왕도 임금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께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결론은 정약용을 귀양 보내는 걸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곳이 이제 정약용을 귀양 보내는 그곳이 충청도 해미, 지금의 서산이죠. 거기로 보냈는데 해미는 서해 바다에서 가까운 충청남도의 한 작은 고을입니다. 해미 땅에 도착한 정약용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았대요. 곡식이 익어가는 더른 들판과 함께 한복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대요. 그러나 정약용은 한숨만 쉬고 조금 마음이 되게 답답했었나봐요. 나라의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남을 헐뜯기만 하니 정말 한심한 일이야.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서양인 새 학문은 이치에 합당하고 유익하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것이라. 정약용이 해미로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10일이죠. 안성에서 정갈이 왔대요. 정약용은 전주구 신자가 아니니까 귀향을 푼다는 임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래하여 정약용의 첫
사람인데 고향인 전라
대신 홍낭민이라는 이자들도 다 같은 패거리요. 어찌하시겠소? 아직도 영이 정한 그들을 두둔하여 그대로 두시겠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잡아들여 혼을 내시겠소? 대신들은 모여 앉아 신사빠인 영의정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열을 올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계경은 거의 매일 청주를 찾아가 말, 아이고, 맨날 청주를 찾아가서 말을 했대요. 아까 맨 처음 영의정을 공격했던 이 계경이라는 사람. 상감마마, 전주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이 나라에 전주교가 퍼진다면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받드는 아름다운 풍속이 사라져버릴 것이옵니다. 서학을 빚는 부리들을 부리째 뽑아야 될 것입니다. 정조는 매일 귀 아프게 아리는 신하들의 싸움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갈아치는 방편으로 서학 죄인 이승우는 그 죄상이 명백하니 관직을 싹 달아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하고 나머지 신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대요. 이승우니 모든 죄를 받은 확실히 기쁘십니다. 이게 여러분 총 111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53장